오늘 오후 동대문구 소재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서 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해성국제컨벤션구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동대문구 강병우 구청장 권한대행, 서울시 교육청 김원찬 부교육감, 서울시 백광환 안전총괄관 등이 참석해 훈련을 함께함으로써 이날 훈련의 중요성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훈련은 지진행동요령 교육, 대피훈련, 안전교육 순서로 약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해성국제컨벤션구 학생들을 비롯한 훈련 참가자들은 먼저 지진행동요령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14시 1분 재난위험경보의 발령에 맞춰 진행된 대피훈련에서도 안내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대피훈련 이후에는 지진 발생 시의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이 진행되어 훈련 참가자들은 재난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훈련 모습은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도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강병호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주민들 모두 지진,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만일에 있을 위험 상황에 대비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